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주민들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명한 종들에게 당신의 우리 사람에게 왕과 함께 곧 헤스본 왕인 시온과 아사사 왕에게 있는 앗사람과 그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을 가져왔으나 벗어서 이제 나가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찾아온 것 같아 그들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며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령.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내게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시를 합니다. 그 땅을 지시를 하는데 점령은 누가 합니까?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은 내가 직접 내 발로 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거기 보면 마지막에 막벨라 불을 사요. 그리고 땅도 사요. 하나님이 그 불 가져라 그러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이건 네 거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돈도 줘가지고 저절로 내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하면 이건 네 거다 그러면 나는 아멘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 나한테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뚝딱하고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대하다가 그게 안 오면 막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왜 안 주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땀도 흘리고 노력하고 전쟁을 해서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세상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다 잘 되냐? 이상하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아들, 자녀들 가운데 망나니들이 많아요. 이상합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그럼 자식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돌아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열심히 돈만 벌어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 자식이 저절로 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건강을 딱 허락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여리고성은 기적같이 기가 막히게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그런데 실패는 항상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주 약하고 쉬운 부분에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3,000명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300명 데리고 가고 전략도 안 세웠는데 이제 전략도 세우고 또 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나 무슨 어떤 섬김을 할 때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그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슬리스예요.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구원은 공짜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지키는 데는 내 헌신과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장에 가보면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여호수아가 속는 장면이 나와요. 원수에게 속는. 우리도 세상 살면 속잖아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평생 한 번도 안 속고 사셨어요? 속고 살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속습니다. 그게 9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의 변화를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어떤 일을 들었냐면요.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자, 이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심으로 연합 작전을 세웁니다. 동맹을 한 겁니다. 동맹. 우리가 한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동맹을 해서 이겨내자.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세력들을 규합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합 전선을 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첫째는 사탄이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저항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그런 나쁜 세력들,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못된 성격이 하나씩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어떤 것하고 똑같으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세력, 과거의 세력, 옛 성품, 옛 사고방식,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방법을 몰아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내 못된 성격을 내가 알지만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나를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당히 싸우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성품과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과 적당하게 싸우지 말아라. 철저하게 내 자신과 싸워 이겨라. 너를 싸우고 너를 정복하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화정책입니다. 왜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당근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메시지인데요. 자, 희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지를 않고 유화 정책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헤가리를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달에는 날아가서 키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아르고 생파가 나는 떡을 준비하고.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위장 전술입니다. 사탄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려다가 안 되면 이렇게 위장을 해서 위장 전술로 타협을 하고 아부도 하고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공격하는 세력이 아니고 유화 정책을 쓰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사절당 형식으로 그들이 몸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보면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해서 지금 여호수아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줘야 아 진짜 멀리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들은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은요,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가슴이라도 좀 두근거려야지. 거짓말을 하면서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뭐 어쩔 수 없다. 뭐 했다 어쩔래. 그럼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으면 얼굴 좀 붉어지고 좀 가슴 좀 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요. 그것마저 없으면요 참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 거라도 있어야 돼요. 자,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은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고치면 죽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고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거하고 거짓말을 해서 돈 버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은요 이런 신화가 있어요. 장사야 거짓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해도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내가 정직하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직하게 해서 일구어낸 사업은요 망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몸에 붙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익숙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작은 거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11조부터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사실 못하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면 못하지. 근데 못하고도 하는 척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일을 못하면서 괜히 한 척. 사람이야 속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크레딧이 있는 사회, 크레딧이, 미국 사회가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 없으면요, 차도 못 사요. 사람이 크레딧이 있어야. 그래서 신용은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내가 신용이 좀 있구나. 아, 나는 신용이 없구나.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신용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스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자, 여호수아가요, 금방 속아요. 왜 속을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주의력이 흐트러진 겁니다. 승리에 도취되면 경계심을 풀어버린다. 승리에 도취되면 우리는 쉽게 이런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 어디 우리 중에 어디 거하는 외국인인가 보다.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왔나 보다. 그래서 조사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승리대 도치되어 있으니까 뭐 다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별일 없겠지. 여러분, 승리할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공할수록, 어떤 목적을 달성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건요, 잃어버릴 때가 문제가 아니고 벌 때가 문제입니다. 잃어버리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지만,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막 쓰게 됩니다. 계속 돈이 들어올 줄 알고. 그때가 위기입니다.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첫째, 경계심을 놓치지 말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라 하며,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머리를 숙이면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여요? 왜 숙여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아첨하고 있어요. 아첨. 두 번째, 아첨이 순식간에 그들을 혼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첫째는 경계심 푼 거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못해서 그 사람을 막 치켜세우고 칭찬해 준 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으로 가져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은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첫째, 경계심을 풀었고, 두 번째, 아침에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 진실을 보기가 어렵다. 쉽게 속아 넘어간다. 결국 여러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나는 이 가죽 틀에로 쓴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들었으므로 나약하셨나이다. 자, 떡도 보여주고 포도주도 보여주고 그들이 갖고 온 모든 것들 다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말로 안 되니까 꼭 뭘 가져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지 않냐. 첫째는 경계심을 풀었고요. 두 번째는 칭찬에 속았고요. 세 번째는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맞다. 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잘해봤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다. 뭐 기도할 거 뭐 있냐. 다 잘했는데 네. 굳이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거 뭐 있냐? 다 잘 됐는데. 그거요, 우리 도사입니다, 도사.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도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네. 나는 그거 눈 감고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 늘 하는 거, 늘 잘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요, 항상 내가 잘하는 데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보면요, 3일 만에 들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을 다 딱 쳐서 보니까, 이제 조약을 메고 그들을 딱 쳐보니까 그들 안에 기부원 주민들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낭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탄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칭찬할 때 귀를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근데요 막 말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분은 좋은데 근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일단은 딱 그때 경계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쉽게 칭송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쉽게 욕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나치게 이상한 말 한다. 거기에 속임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저를 알아요. 주제 파악을 좀 하거든요, 제가.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살아봐서 모르지. 근데 여러분도요, 그렇게 칭찬받을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일단 칭찬은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활하게 속이는 속임수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 아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 아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겸손하게 일을 하면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